1936년 베를린. 전해지지 못한 화분. 작전이 시작되었으니 물건을 가져오게. 무사히 제 시간에 도착해야 할 텐데. 순위는 났습니다! 준비된 물건 빨리 가져오랍니다! 우리가 한 일은 비록 역사에 기록되진 못할 테지만 우리 민족을 위한 일이니 자긍심을 갖도록 하자. 네, 알겠습니다. 고생했어. 조심해야 해요! 그만해! 조세지! 그만해! 이게 어떻게 알고? 어쩌죠, 오빠? 어쩌긴 구해야지! 코코나! 형님! 받아요! 제발... 뭐해요? 일어나! 잡히면 다 끝이라고! 저보다는 오빠가 발이 빠르니까 제가 막아볼게요. 정신 차려요, 오빠! 늦으면 안 되는 거 알잖아요! 그래, 알았어. 왜 이리 늦는담? 선생, 어서오시오. 아, 네, 참. 왜 이리 늦었소? 어째서 화분이 두 개요? 오다가 사고가 있었소. 묘목은 세 개니 부디 모두... 이렇게 되면 기존처럼 하나만 가져갈 수밖에 없소. 무슨 소리요? 가지고 온 것들 모두 전달해 주시오!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승용아, 같이 고생했는데 나만 대접받는 것 같아서 언제나 미안하고 큰 빚을 진 기분이다.
순천 출생 남승류.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동메달리스트. 금메달보다 히틀러가 준 화분이 부러웠다. 그걸로 일장기를 가릴 수 있었습니다. 전해지지 못한 화분.